않는 편인데. 어 잠깐만 내 핸드폰. 이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 어? 잃어버렸어? 어? 아까 앉아 있었던 자리 놔두고 왔나봐. 호텔에 놔두고 온거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아까 앉아 있던 자리 그 필리핀 분 있던 자리요? 어어어. 가만히 잡았다고 하시는데? 랄프야 전화 한번만 해봐봐. 아, 나 지금 핸드폰 잊어먹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생각했다고요? 어, 한번 갔다 와볼래? 여기. 어, 나 앉았던 의자에 한번. 아, 좆됐다. 아, 씨발. 아. 그래서 존나 간다. 와, 큰일 났다. 방송을 일단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큰일 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다. 아, 큰일 났다. 핸드폰 잊어먹었다. 더이랭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텔에서 가져왔어. 아니, 최근에 어디서 썼는지부터 기억을 해 호텔에서 가져나오긴 했어. 와, 큰일 났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나 지금 핸드폰을 놔두고 아, 네. 와가지고. 가지러 가셨나요? 네. 아이고, 어떡하냐. 아. 일단, 다시 보기 여러분 끊어놓을게. 나 내 좀 정신이 없네. 일단 다시 보기 저장했어요, 여러분들.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없지? 랄프한테 한번 얘기, 랄프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네. 어. 와, 이게 뭔 일이냐. 잠깐만 가지고 있어봐. 네. 와, 그 자리에서 누가 가져갔을 거야. 아. 일단 전화 한번 해볼까? 큰일 났네요. 처음에 어떻게 걸어야 되나? 플러스 친구로.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나도 카메라 좀 해볼까? 잠깐만. 더 옆으로 넘기네. 이건 일단 내 거거든? 네. 아이고, 여기 별풍선 들어주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하네. 코트가 폴드서 비맥을 걱정하겠냐? 거기 연락처들이 중요한데. 내 걸로 보이스톡 걸어도 안 받아. 라이프야, 얘한테 나 정신 나갈 것 같다. 라이프야, 그 카카오톡 친구 좀 얘한테 보내줘 봐봐. 아이고, 큰일 났네. 가셔도 내가 혹시 전화 가능할까? 그 전화 내 걸로 전화 한번 해볼래? 보이스톡이? 아니 핸드폰 번호로. 제가 일본 지금 계정이라서. 아 진짜? 네, 한국 번호로 걸게요. 아까 그 자리에 놔뒀었던 것 같은데. 네. 큰일 났다. 랄프랑 너랑 연락이 돼야 지금 뭔가 이렇게 그게 될 텐데. 앉았던 자리에. 끝났다. 끝났어. 전화기 너무. 아, 참 멘탈 나간다 진짜. 네? 핸드폰 폴드4요. 안 오고. 검은색이에요. 아, 죽고 싶다. 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 케이스가 되어 있어요. 네, 케이스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 범퍼 케이스가 아예 되어 있어요. 검정색이요. 예. 아까 그 옆 쪽? 예쁜 맛이. 역 쪽 그 화단? 겨드랑이 보여주고 그 복숭아뼈 보여줬던데. 거기 여기서 좀 멀지? 저 여기서 돌아오면 10분?
일단 여기 앞에 네. 파출소에 일단 하나 들어온 거 있다고 한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폴드 4예요? 그건 이제 모르겠대요. 가봐야 돼. 가봐야 돼. 너 거기 아까 한 번만 갔다 와줄 수 있어? 어디요? 갔다 와줘. 어. 그리고 우리는 저 파출소로 가야 돼. 이제 방송 보고 오면 되잖아. 미안하다. 방송 보고 찾아갈 테니까 따로 연락 안 돼. 어. 아,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별일이 다 있네. 아, 진짜. 폴드 폼은 알 텐데, 그죠? 근데 그쪽 가는 게 아니라 딴쪽 연결해 주는 거라서. 아. 색깔만 넣어. 한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라고. 아, 진짜요? 맞았으면 좋겠는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https://smarttingsfindsamsungshamnajinralph야 이걸로라도 일단 찾아봐. 위치 추적 좀. 랄프가 근데 지금 대답이 없어. 호뱅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다시 보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쓴 곳이 내가 봐도 그 호남 쪽일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아, 네, 죄송해요.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찾으면 뒤질 때까지 갑본이라 외치겠습니다. 와, 멘탈 나간다. 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권은 가져왔어? 여권 있어요. 혹시나 찾아도 본인 확인 겸 신분증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방 봤어? 없어.
막 공항 온다. 막. 꺼졌어, 번호? 전화 꺼졌어? 그럼 뭐 끝났다. 가지고 튀었어. 제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융디 용씨 위치 추적 기능 켜두셨나요? 그거 켜져 있으면 찾을 수 있대. 저희 집 근처인데 제가 그냥 갔다 와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게. 네. 그게 맞으면 차라리, 근데 본인이 오셔야 돼서, 네. 제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형 그쪽 오시고. 네네, 아까 그 친구랑 연락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갔다 와. 네네네. 전 다시 한 10분 전 앞으로 가야겠다. 화단에 그 친구 보냈어. 임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방송폰으로 내 폰 찾기 한번 해봐. 구글 계정 로그인만 하면 돼. 난 한지포 차로 갈게요, 여러분들. 하단 지금 왔는데 휴대폰 안 보이는데. 그럼 파출소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연락을 아마 저분이 이제 받아주실 텐데, 가서 자기 집 부근이라서 여기 좀 멀다고 파출소가. 예. 만약에 그 폰이 맞으면은 연락을 주겠다고 아까 그 친구한테. 잠깐 앉아있을게요. 집에 어떻게 가냐. 모바일로 다 뽑아놓고 한 건데. 와, 답도 없다, 진짜.
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형 화이팅.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갤럭시 보통 강제로 위치 추적 크지 않는 이상 온도 있으니 호박이 걸로 일단 추적을 해보자. 어이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어이 윤태훈 분명 폰타 출소에 있을 거다. 멘탈 잡아라 이 자식아. 야, 소방 미세는 토요일에는 아니네, 또. 위치 추적을 해도 랄프가 깨 있어야 이게 되는데. 집에서 그거 구글로 찾을 수 있거든, 근데. 치키0032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타중 멤버분들이랑 젤리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로 위치 봐봐요. 그냥 접자, 그냥. 마음 접자. 내일 어떻게 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팽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코트 어린이 눈물을 글썽이는데요. 이웃대랑 무슨 이조야? 야, 괜히 잊으세요. 내가 타면 쓰레기 피해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통화 중인 거는 동시에 전화를 거니까 고객님이 통화 중이어서라고 뜨는 거야. 내 번호 아는 사람들 계속 거기다 전화를 해야 되니까.
아이 뭐 화장실이야. 거기 완전 공중 화장실이라서 가져갔어. 누가 진작 가져갔지. 왔어? 그 아까 그 버스킹 했던 애 그쪽에도 없겠지? 네, 거기로 지나갔는데 없지? 네, 있을 리가 있네. 파출소 말고는 답이 없어. 전화 해볼까? 이거 인터넷 전화. 아 그래? 해봤자 뭐 안 걸릴걸? 신호는 가,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 파출소에서 아마 폰 가지고 있으면 전화를 받겠지. 없다고 봐야 돼. 신호는 가. 내가 그래도 아까 100% 충전 해놨고 내가 너한테 줬거든. 이 폰으로 구글 로그인만 해보라고? 이거 구글 로그인 되나? 아. 그 구글 위치 추적이라고 그 구글에다 검색을 해보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해당 아이디로 접속해가지고 한번 봐봐야지 뭐. 이제 네 계정 말고 내 계정으로 들어가야 돼. 아이디로 로그인 좀 해볼게. 어 잠깐만. 아이디가 뭐였지? 로그인 쉬다고 계신가요? 예, 본인이 왔습니다. 일단 로그인 됐어요. 구글 서비스 일단 로그인 됐고. 여기서 폰을 찾아야 되는데 내 폰 찾기 이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 됐으니까 이걸 한번 들어가 줄래? 핸드폰 찾기. 내 핸드폰 찾기. 오우씨 그걸 거야.
잠깐만. 그 아까 그 계정에는 폰이 등록이 안 된 건가? 이건 그거. 그니까. 여기 있으면 될 거예요. 로그인 문제. 다시 휴대전화 찾기. 어? 왜 이게 이렇게 되지? 아닌가? 이 아이디 아닌가 보네. 삼성 아이디였죠. 아. 잠깐만. 내가 구글 계정이 세 개라서. 거기 가봤어? 잠깐만 여러분들. 삼성 교정도 랄프가 깨 있으면은 바로 지금 할 수 있는데 랄프가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2단계 여기 이거 맞다. 내 휴대전화 확인하십시오. 아 갤럭시 20 울트라 5G. 잠깐만. 여기서 이게 본인이 왔습니다. 34. 어 될 것 같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형님 랄프집 호출해줄 사람 없어요. 로그인 중에 여기 갤럭시 홀드4가 있다 그래서.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카페 보니까 놓고 온 곳은 화단 쪽 맞는 것 같긴 하네. 여기 있다 이 아이디. 왜 아이디 자꾸 로그인이 바뀌지? 어 됐다. 휴대전화 찾기. 왜 이렇게 표시가 될까? 아니 이걸로 또 로그인이 이렇게 돼. 어? 랄프 일어났다. 어? 랄프 일어났다. 카톡 봐봐. 누구야? 여기 어디야? 위치 추적 된다. 응? 위치 여기로 떠요. 노선. 일단 여기 부근 아닌가? 여기로 뜨는데? 그거 구글 맵으로. 위치를 모르겠어. 위치만 보고 갈게요. 정확한 위치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랄프가 폰을 올려줄 수가 있어. 지금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리가 안 울릴 거야.
가까이 가가지고 랄프가 울려주면 되거든. 어딘지 너 구글맵 보면 모르겠냐? 남바 공원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배터리가 지금 얼마 없을 거야. 나 아까 100% 채워놓긴 했는데. 거길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구글 지도로. 진짜 속아 뭔가. 옆에 지금 차키 울리지 마. 여기래? 편의점에 있는. 어차피 로손 편의점 편의점에 있대. 소리 켜기 아니야? 아까 그 편의점? 최대 소리로 켜지니까 네, 무조건 들림. 일단 글로 천천히 가고 가자. 있어봐. 구글 맵을 찍고 가야 되는데. 아, 그 편의점 어디 위치 모르겠어 지금? 네네네. 아, 어려. 어려. 어차피 로손 편의점 가가지고 근처에 소리 켜기 하면 되니까 거기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치가 저 거기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어느 로손인가 보네. 이게 로손이 많아가지고. 로손이 존나 많구나. 네. 아까 그 자리 아니겠어? 거긴 패밀리 마트였어. 아, 그래? 네. 그러면 폰 이동했다는 건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찾았어? 어디 로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맵을 못 보고 있어. 이걸 와이프님한테 보내서 다시 설명해달라고. 아, 지금 구글 지도 찾기로 해가지고 지금 로손 편의점이라 그러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는 몰라갖고 여기만 나오면은 여기가 지금 버퍼링이 좀 생기긴 하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저걸로는 대략적인 정보밖에 안 나온다? 네. 와, 환장하겠다. 랄프님 구글맵으로 찍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주니까 찾아갈 수 있다. 랄프야, 구글맵으로 좀 찍어줄 수 있어? 거기 정확한 위치를? 뭔가 보냈다. 어? 찍었다. 남바요. 아, 여기 괜찮은데요? 네, 여기네요. 이쁜 맛이. 근데 방금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아, 여기 여기 지금 편집 쓰고. 여기 편의점이라고. 네, 여기 방금 갔다 왔는데 본인이 와야 된다고요. 아예 확인도 못한다고 하나. 아, 그럼 파출소 있나 보네. 가자. 파출소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니, 파출소인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아예 확인 안 된대요. 아. 이번 노란지도 확인 안 된다고. 본인이 가야. 와. 파출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가면 택시 타면. 택시를 탈까요? 택시를 타고 큰 길로 나가셔야 돼요. 네네. 아, 괜히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합니다. 아, 진짜로. 와, 나 진짜 오늘 별일을 다 겪네. 정말로 다 겪는 게 아니라 내가 병신이라 그러지 뭐. 진짜로다가. 여기 택시 있다. 저 이건 이거 빈차 아니겠죠? 아, 빈차인가요?
아 이거 네, 이 열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여기 안 열리는 데로.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쏘리 쏘리. 예 예. 하나 몰라고 그러죠. 현장경이죠. 하이. 몰라기기죠. 저는 마이노. 아노 코즈노 코바나 아닙니다. 코즈노 코바. 하이. 이 상황 왜 시청자가 늘지? 2200명으로 늘었어. 내거 저기 그걸 보여주면 되겠지? 패스포드? 네네. 아이고야. 걸즈버 갔으면 이미 3000이었다고? 그거 또 맞죠. 아 그니까 나도 모르게 한국에서 그 버릇이 나와가지고 기사님이 여기 왼쪽에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갖고 오른쪽 문을 열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너희 맹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여기 위에 조명 한 번만 켜줄 수 있어? 다 죽어가는 슬픈 아기소의 눈을 하니까 당연히 핸드폰 찾지 못할 거냐고요? 이제 그냥 핸드폰 목걸이 만들어가지고 핸드폰 아니 그냥 쥐고 다닐게요. 뭐 아무리 무겁더라도 내가 갤럭시 폴드 4라서 걔가 무게가 330g이 넘거든요. 개같이 무거운데 주머니에 넣어도 바지가 막 흘러내리니까. 위치는 계속 변동되고 있지 않나 보네. 네. 보내주신 위치가 여기. 내가 혹시라도 핸드폰 잊어먹을까봐 제발 AST 보호사공사 내 메일이거든. 네이버.com으로 제발 연락 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폰 자체도 잠금하면 살짝 누르면.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일본어는 상정나 대수 일본은 갓본이군요. 꽤나 되는구나. 이건 걸어갈 수가 없는 거리야. 아 너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것도 고장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저쪽 건너가신 거예요? 네네. 아 저기구나. 택시비 내주셨어요.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가지고 얼마 나오고 이게 계산하고 뭐하고 할 저기가 못 돼갖고. 600엔 나왔습니다. 600엔 나왔습니까? 6000엔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왠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안 움직인데요. 와 무슨 여기 있고 하출소는 여긴가? 여기 있는가 본데 형님? 하출소? 네 불러주세요. 여기 있나보다. 아니 왜 있나보다 있나보다 그래? 왜 나 기대, 왜 나 기대하게 만들어? 있었으면 좋겠다. 내 거 패스포드 줄 거니 핸드폰 잠깐만 들어줄래? 예. 와. 스파예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발. 관공서 내부 촬영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만 나가 있을 것 같아. 샤도우 아이 잠깐 내려 죄송하세요. 위치가 여기로 나오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작성하고 계십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아내가 궁금하네요. 구하지 말라고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포트형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봐도 잘 모르겠네요. 내 숙소가 아라시 호텔이잖아. 네. 아라시 호텔 정확한 주소가 너 찾을 수 있니 혹시? 아 잠시만요. 와 여기 빡 개빡세네. 빡세요?
어, 전화하고 뭐 자주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버려야 돼. 어. 사람 찾기야, 사람 찾기 이거 완전. 그래요? 주소만 좀. 여러분 잠시만. 구글에 쳐야 나오겠다. 잠시만. 검색해. 이걸로 보여줘도 되려나 모르겠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경찰분이랑 대화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되게 경찰분이 꼼꼼하게 확인하시네요. 폰도 아직 보여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계십니다. 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태형의 뒷모습. 찾았으면 좋겠네요. 더이랭금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대화 밀치노. 심심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질답이나 해드릴까요? 일본라이프님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오늘 야킹 실패 원인은 본인인가요? 코트인가요? 아, 야킹 실패 원인은 아까 머리에 나뭇가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코고트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혈 없어서 하는 말인데 생각보다 늦게 울음. 아, 그 나뭇가지만 안 붙어 있어서. 내렸다 내렸다. 와, 코트형 실제로 보니까 거대하지.
応募できる方ありますか？います。お、います、います。日本語で話しましょう。やれやれ、やれやれやれ。しょうがないな。ひよってるやついねえよな。好吃。好吃。千本桜는못합니다지금소아이님별풍선열개감사합니다지금경찰서와서국장이이렇게대화중입니다전수출고큐一の方。晴れそう하는건데왜더그래요진짜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다오차림이뭔가집어넣으셨는데찾으신것같은데요뭔가집어넣으셨습니다부타노고쿠이치노카타아아직그요아여기엄청빡세다그냥폰갖다줘갖고지문만찍으면되는거잖아 、네、 보여주는것도안되고 、네、 여기는뭘하려면무조건빡세대그리고이제그저갖다준사람이랑 、네、 대조를해보고 、네、 어디서언제쯤어디서어떻게육하움직여그거에서완전그런느낌이야그래가지고최대한세세하게적고내핸드폰번호도적고 、네、 내가묵고있는호텔호수까지다적고다했는데 、네、 지금좀만기다려보라그랬거든왜그런지난이해를못하겠다진짜꼼꼼하긴해요그아원래그런거야네일단기다려봐야겠네뭔가핸드폰은근데있다고하는거잖아그냥확인은안시켜주는어확인도안시켜줘그래서핸드폰기종도쓰고핸드폰기종사진도찍어서보여주고아환장하겠다와너무어렵다아그러니까그게아니라나는이여기있는폰이내폰이맞는지가궁금해여기 GPS 상여기를찍힌다고할지라도여기에없을수도있잖아맞아요맞아요내가그래서지금그러는거지이이런절차들을가지고내가이사람들을저기하는게아니라잊어버린심정으로서뭔가골든타임이지나기전에빨리찾고싶은마음에그랬던거야맞아요이일본의이시스템을욕하고싶은생각이없어뭔말인지알지처음엔답답하게얘기했지근데이제시간이걸리니까배터리가계속닳다가꺼져버리고그래버리면또다음에오라고할수도있고모르는거잖아요여러분들예좀듣기불편하셨으면죄송해요여러분들미안합니다네핸드폰한번받아보겠습니다응핸드폰아네핸드폰지피서여기있는여기아니면어디있겠어네여기라고그리고한시간전에폰을잊어먹은사람이나말고또누가있겠어아한시간전에들어왔대요그렇게얘기했었던것같아잊어먹었던시간정확하게뭐기가12시정도부터네그래서그만그정도잊어먹었다고했었으니까네벨울리냐고이렇게벨안울려지금
벨 지금 안 올린대. 벨 올리지 마,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벨 올리지 말라고 하지.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네. 벨 울리지 마, 지금. 아, 와이프님. 이게 뭐래? 벨 울릴까요? 이렇게 하셔서. 아직이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분실 신고된 폰을 갖다 주겠다고 하는 거야. 아, 기다리면 맞죠? 근데 이렇게 믿어야지. 네. 믿음의 영역이야. 근데 핸드폰 기종만 알아도 좋을 텐데. 기종도 안 알려. 어이뱅급 유닛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폰 미리 보여줘 버리면 아예 그거 맞아요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보여주는 듯. 야래야래 쇼가 나이나는 이런 이런 어쩔 수 없군 이런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난 긴장이 끈이 풀리지가 않네. 와이프야 어쩔 때 울리면 되냐면은 내가 신호를 줄게. 그때 울려줘. 네. 제가 여기서 뭔가 라이프야, 신호 라이프 주시면 폰 울려라. 라이프 폰 울려라 하면 내가 그때 울려줘.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신호 드릴게요. 신호는 그냥 폰도 안 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확인해보니까 네 폰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돌려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울려봐.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건 드릴게요. 저게 맞다 생각한다. 계획적으로 훔치는 놈들도 간혹 있으니까 잃어버린 거 찾아주는 자체가 감사한 거지. 택시요금 소름이다. 그 잠깐 한 6,000원만 알아왔네라고 그러네. 네. 지금 식량요금도 있어서. 지문으로 풀나가면 끝나는 문제 있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못 보관하다 부셔서 시간 버는 거 아니냐.
대뱅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강제나 바꾸자. 폰 잃어버렸다 그러면 시청자 더 차겠다. 가지고 오셨는데, 아, 맞는 것 같아요. 찾았어! 찾았다, 찾았다. 아, 다행이다. 야, 다행이네요. 소설을 쓰고 계십니다. 어이랭금 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였으면 폰 잃어버렸으면 파출소가 아니라 매장 가서 새로 샀어야 했음. 무도주 이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찾았어 에서 울분 토하는 건 거의 이상가족 상봉 같았네. 박대기 기자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방송 천재 맞네. 컨텐츠 지렸다. 다행이네요. 소아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안에서 어떻게 의사소통 되고 계신 거예요? 아, 안에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기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호박이 오빠 걸즈바 오빠 덕분에 이걸 찾네 구시에 여부꾹. 찾았다.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 근데 이거 와 개빡세. 와,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 야, 진짜 갓본 살아있다, 여러분들. 네. 아, 나 진짜 갓본에 하루에 한 번씩 진짜 물 떠놓고 절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 그만하세요. 이건 코박이 힘이 너무 컸다. 곁에 있어서 다행이네. 대신 감사합니다가 빡이시네요. 와, 폰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아, 근데 어떻게 저희 한 시간이나 지나버려가지고. 편집맨 재윤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아, 그럴까? 여러분, 그러면 바로 걸스바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런 상황,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폰을 찾았으니 오늘의 걸스바를 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스텝. 예. 가야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걸 찾았다. 태국에서 폰 찾는 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드시겠네요, 남은 시간. 정말로 방제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모캐런 미움캐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SIU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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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호박이 한턱 쏘자. 와 진짜로 욕심쟁 아닌 별풍선. 아 이제 내가 한턱 진짜 크게 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원하게 한번 쏘겠습니다 들어라. 여러분들 진짜로 예 오늘 100만원 쏠게요 여러분들 진짜 10개 감사합니다. 정말 경찰서 다음 걸스 빠지. 뭔 생각했냐면은 사진들이 나도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있는데 백업을 해놨었나 어쩌니까 아까 무력감에 젖어갖고 와 이거 랄프 아니었어도 랄프 아니었으면 진짜 기영님 별풍선 10개 여기서 10개 안 건너고 타는 거죠? 네. 떼용씨 두 분께 절하세요 이걸 찾네 큐큐큐. 그러니까요 진짜 와 나 일본 와가지고 인류에 제대로 충족하고 간다 정말 방구석에서 방송했을 때는 멋지거리나 하고 어? 그냥 인성질 오지게 했었는데 일본 와가지고 세상이 오사카에서 이렇게까지 현진맨 재윤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진행시켜. 저도 지갑 한 번 잃어버렸었는데 찾았어요. 진짜? 네. 지갑 잃은 거 찾았어? 네. 경찰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문 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욕심쟁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야. 유튜브 깍센 거 나왔다. 옆에 타는 건 안 되려나? 아 여기 타시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좀 좁으실 것 같아서. 아 문 열면 돼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시동님 마을주먹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갓본 옆벌방이랑 완전한 이 세계다. 아이고 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진짜 코박이 없었어 봐. 멘붕 누수까지 다 터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있었을 듯. 야 이거를 경찰서에 맡겨준다. 시민의식 지린다.
미운 미운 캐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재밌네 재밌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보통 폰을 잊어먹으면은 폰을 못 찾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도 현실주의라서 그냥 10개 빨리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는 거를 오빠 택시에 폰 두고 내리지 말고 미리 가방에 넣어놔. 알았어. 근데 나는 사실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가장 안 좋은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빨리 현실 감각이 있잖아. 근데 이건 반전의 반전이었어 사실은. 마지막에 폰 받고 거기서 회텀 풀고 지문 인증하고 내 핸드폰 번호가 맞는지까지 싹 다 인증하고 그러고 했었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깨 거기 있는지 아셨어요? 고생하셨어. 아이고. 와. 지금 다시 보기 한번 끊어줘요.